주식 고수들과 퀴즈도 풀고 상담도 받으면서 수익 적중해보시죠. 안녕하세요.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의 김호수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뭐 뉴욕 증시가 하락했기 때문에 함께 동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하락폭이 좀 줄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1% 넘게 양시장이 모두 빠지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코스피가 0.8%대, 코스닥은 0.2%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매수를 하고 있고 오늘도 SK바이오사이언스를 팔아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셨는데 오늘 뭐 미래에셋이나 뭐 일부 MTS가 불통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또 혼란스러워하시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또 금요일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마음도 좀 차분하게 가라앉히시고 한 주의 정리 어떻게 해야 할지 전문가들과 함께 상담해보시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방송 유튜브와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실시간 스트리밍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여러분들 필요한 응원 댓글 또 아니면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함께 만들어가면서 이야기 나눠보면서 프로그램 만들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 저희에게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 종목에 얽힌 사연까지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맞춤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문자 조금 빨리 보내주셔야 합니다. 샵 3772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또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다, 내가 가진 종목뿐만 아니라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함께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왜 매수하고 싶은지 그런 이유도 함께 보내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께서 여러분들 맞춤 상담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들은 모르는 주식 정보 어디서 얻으세요? 저희가 노란톡 메신저 오픈 채팅방 개설해놨다라고 늘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참여하시는 방법. 자, 지금 스마트폰을 바로 꺼내셔서 QR코드 인증으로 여기 보이는 QR코드를 딱 인증해주시면 바로 여러분들 채팅방으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 QR코드 인증해주시고 QR코드 인증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번으로 적중 아니면 고수 이렇게 두 글자만 딱 보내주셔도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해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부의 말씀 한 가지 드리면 이데일리 TV 나른지 이데일리 온 전문가라고 사칭을 하면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톡을 보낸다거나 1대1 대화를 신청하는 이런 사례가 빈번하게 좀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QR코드를 인증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과만 함께 이야기하고 채팅방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당부의 말씀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오늘 순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재미있게 이야기 나눠보고 또 고수의 픽까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김선아 전문가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김선아 전문가 또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인데 시장 상황을 좀 체크하기 전에 지난주에 부모님, 어머님께서 문자를 보내셔서 방송 잘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응원 문자를 보내셨는데 어머니의 반응은 어떠신가요? 되게 실물보다 못 나오는 것 같다고. 실물이 네. 더 이쁘다, 우리 딸이. 그런 반응을 보여주셨다라고 하셨는데 뭐 방송도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자, 그럼 당황하시는 것 같으니까 빨리 시장 상황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일단 조금 좋진 않습니다. 어제는 뭐 뉴욕 증시가 그래도 연준 효과가 있어서 조금 상승을 했는데 오늘은 또다시 하락세로 좀 접어들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미 증시가 10년물 국채금리가 1.7%를 돌파하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낙폭이 확대가 되었고 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3%가 넘는 하락이 나왔습니다. 국내 증시도 국채금리 급등세 영향으로 장초 1%가 넘는 하락이 나왔으나 이제 코스닥이 낙폭을 줄이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혈전 우려로 유럽 다수의 국가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중단을 했었는데 유럽의약청에서 혈전 관련 위험성이 없다라는 결론이 내려졌고 이 부분이 제약바이오 쪽 투심을 좀 개선시킨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시장이 단기 저항 구간에 좀 와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기준이 코스피는 3,10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955포인트 정도로 보고 있고 시장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려면 이 부분을 돌파 안착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돌파 안착하지 못하고 저항을 받을 경우에는 단기 조정을 피할 수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럴 경우에는 시장이 이제 조정이 났을 때 한 번씩 튀어줄 수 있는 품절주라든지 아니면 정치 테마주들, 그리고 최근에 또 오늘도
또 상승이 좀 나아지고 있는 희토류 관련주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돌파한착을 하고 상승 추세를 좀 이어가는 것 같다라고 하실 때는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자동차 쪽, 특히 부품 쪽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말씀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이 사실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네, 늦어도 23일까지는 제출이 되어야 하는데요. 신규로 종목을 만약에 접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재무 꼭 일단 첫 번째로 체크를 해주시고 감사보고서 제출 여부 그리고 적정 의견을 받았는지까지 체크를 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김상환 전문가와 함께 일단 오늘 새벽 그리고 아침에 상황이 어땠는지 미국 시장과 한번 버무리면서 상황을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영재 전문가의 시선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일단은 우리 시장 좀 반등하나 싶었는데 하루 만에 또 다시 또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그 시장 끝난 다음에도 국채 금리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5% 아시아 시장 끝난 다음에 뾱하고 뛰더라고요. 네. 이게 뭐지? 이러면서 저도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일단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이 급락을 한 원인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금리 상승 때문이겠죠. 이제 안전자산 쪽으로 좀 더 이제 소위 말해서 수급이 좀 몰릴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증시가 좀 빠지는 측면이 있는데 네. 우리나라가 이제 개파락하는 거는 당연한 이제 수순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아무래도 급락을 했기 때문에 개파락을 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고 개파락 이후에 이제 움직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일단은 네. 중국 시장 같은 경우도 아까 이제 1% 넘게 하락했다가 1.15%까지 제가 봤는데 지금은 0.78% 정도거든요. 실시간으로 좀 0.78% 정도니까 네. 중국 시장도 지금 개파락 이후에 지금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개파락 이후에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일단은 개파락을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멘탈이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미국 시장 빠졌으니까 우리나라 시장에 빠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돌려내느냐가 중요하지 어설프게 버티면은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1% 넘게 오늘도 개파락을 맞았는데 차라리 개파락을 세게 맞으면은 저가 인식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만 원이었던 게 오늘 아침에 눈 떠보니 뭐 9,500원이네? 이러면은 이제 좀 할인 행사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단기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어요. 물론 이게 시작하자마자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추가 하락을 하는지 여부, 반등 여부를 확인하시고 좀 진입하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차라리 어제 미국 시장 안 좋았던 우리나라가 개파락을 막고 시작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래서 어설프게 버티는 건 차라리 나은 상황이고 그게 돌려내는 모습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좀 판단하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도 지금 개파락 이후에 양봉으로 분봉상 돌려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종가까지 봐야 되겠지만은 아마 종가쯤 되면은 또 이제 뭐 오늘 금요일이기도 하고 하니까 불확실성 때문에 소위 말해서 내려와서 올라왔다가 종가쯤에 다시 조금 이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 판단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시장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뭐 저희 헤지 비율도 말씀드리고 주식 비율도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주식을 지금 뭐 풀로 가져가시는 좀 어려운 시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헤지 주식보다 당연히 적어야 되겠죠. 주식이 헤지보다는 두세 배 이상은 많아야 되는 게 정상이지만 조금은 이제 보험 요 정도 내시면서 주식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현재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차트 한번 보시면은 중요 구간 여러분들이 뭐 채권 잘 모르겠고 채권 순위 뭔지도 잘 모르겠고 하시다면은 간단하게 항상 말씀드리는 9,000, 2,950, 3,250 딱 기준 잡고 2,950 깨지기 전까지는 그냥 큰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오히려 하락할 때 조금 이제 시장 상황 보고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상승할 때 오히려 조금 이제 차익 실현도 좀 해보고 변동성은 분명히 있거든요. 하루 중에 변동성이 있으니까 그런 이제 매매들 좀 덧붙여서 해보시면 좋겠고 오늘 뭐 개파락한다고 여러분들 아침부터 저희 이제 노란톡방 와 계시는 분들 사이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뭐 놀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미국 시장이 빠지면 빠지는 게 당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연이 이제 버티다가 이제 더 맞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 오히려 돌려내는 현재 상황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 네, 물론 종목들이 지금 파란색인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시장이 빠져 있으니까요. 그렇더라도 낙폭이 준 그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셔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운 이유가 어제 샀고 오늘 수익 내야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추세 자체가 중요하거든요. 추세 자체가 살아있는지 그렇지 않는지가 중요하니까 제가 자주 드린 말씀이지만 여러분들 종목이 1%, 2% 빠지면 남들 종목도 1, 2% 빠져요. 그러면 오히려 좋은 종목들 내가 사고 싶었던 거 비싸서 못 샀는데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종목 교체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고 대신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 비중을 늘리면 안 되니까 무엇인가는 내주고 사셔야 된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일단은 하락폭이 좀 줄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 증시가 출발한 것의 영향일까요? 일단은 코스피가 0.7%대, 코스닥은 이제 거의
보합권까지 올라왔습니다. 약보합권에서 지금 0.15%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 또 끝까지 살펴봐야 되겠죠.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방송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시장에 대한 궁금한 점 살펴보시면서 내가 가진 종목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라고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 종목에 얽힌 사연, 왜 그 종목을 사셨는지 그런 이유를 함께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조금 더 상세하게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아니면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다, 이 기회에 좀 매수를 하고 싶다라는 종목이 있으시면 역시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해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보내주셔야 조금 더 빠르게 앞순서에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유튜브와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실시간 스트리밍이 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도 전문가분들께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남들은 모르는 주식 정보 저희가 노란통 메신저 QR코드를 인증을 해서 함께 나누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으로 지금 인증을 해주시면 바로 노란쪽 채팅방에 이동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기에 참여하셔서 저희 정보 나눠드리는 것도 함께 받아보시고 그리고 저희 방송을 재밌게 보실 수 있는 꿀팁도 여기서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당부의 말씀 한 번 더 드리면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여러분들에게 접근한다거나 1대1로 대화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각별히 유의해 주세요. 저희는 이 QR코드 문자 보내주신 분들과만 함께 하고 있으니까 이 점 당부의 말씀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약속의 시간 11시 11분 앞 가기 전에 체크를 해드려야 될 거. 오늘 또 무료 강연회 하시죠? 금요일, 매주 금요일에는 무료 강연회 하시니까 오늘 오후 4시에 어떤 이야기 좀 해주실 건가요? 오늘 장이 또 어렵습니다. 항상 무료 강연회 얘기할 때마다 제가 서두에 드리는 말씀이 장이 어렵습니다. 이 말씀을 한 날 넘게 드린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이제 금요일마다 장이 좀 안 좋았다는 얘기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제 걱정이 많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내 종목들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지금 종목 진단을 저희가 많이 해드리고 있지만 이 시간 안에서 좀 부족한 면들이 있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주식 내 매매를 복기를 해보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거든요. 네. 매수 타점이나 매도 타점들을 복기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까지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기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오늘도 이제 걱정돼 있으실 텐데 장 끝나고 저희 이제 라이브 방송 때 복기와 함께 복기를 해야지 이 타점이 좋았는지 나빴는지 분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과 함께 이야기 좀 드릴 거고 왜 이렇게 시장이 빠지는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드릴 시간이 있으니까 많이 오셔가지고 공부도 좀 하시고 또 재미있는 이제 시간을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못하는 비방용 단어들 아주 뭐 쿨하게 쓰고 있습니다. 네. 오셔가지고 재미있는 시간들 보냈으면 좋겠고 만약에 오늘도 이제 뭐 유튜브에 들어오시기 힘드시다 하신 분은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이 노란톡방에 와 계시면은 저희가 시간 되면 링크를 올려드립니다. 그 링크를 이제 클릭만 하시고 좌표를 찍어드리니까 오시면 되니까 미리 와 계시는 분들은 이따가 또 오후 4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오후 4시입니다. 장이 끝나고 나서 전문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온라인 무료 강연에 유튜브에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약속의 시간 11시 11분 이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분의 고수님께서 픽해 오신 종목을 퀴즈로 함께 풀어보고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알 수 있는 고수의 픽 시간입니다. 11시 11분 즈음에 아마 이 고수의 픽이 어떤 종목인지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참여하시는 방법,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고수의 픽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셔서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입장을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 프로그램 바로 가기를 클릭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해주시면 네 가지 카테고리가 나올 겁니다. 이 중에서 제일 오른쪽에 오늘의 추천주 클릭해주시면 저희가 그날그날 장 시작하기 전에 매일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그날 살펴보고 관심 가져야 할 종목들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여기 리스트가 올라와 있는데 자 오늘은 몇 개의 종목이나 올라와 있을까요? 오늘 7가지 종목이 있네요. 7가지 종목 가운데 이름이 명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여기 이 종목 가운데 하나를 골라서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이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현재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 코스피에 있는지, 코스닥에 있는지 잘 들어보시고 아,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알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정답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의 명확한 이름, 명칭을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도 좋고요. 아니면 뭐 요즘 투자하시면서 저희 고수의 픽을 이용해서 수익을 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수익 인증하는 플렉스 하는 문자 보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두 분의 전문가께 응원하는 메시지. 아니면 또 주말이잖아요, 이제. 주말에 또 뭐 하지?
오늘 뭐 먹지? 저희가 항상 코너 속의 코너로 금요일 정도에는 알려드리고 있는 이런 재밌는 문자 보내주신 분들 위주로 저희가 다섯 분을 선정해서 고수의 팩 일주일 이용권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저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수의 팩 퀴즈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 아까 7가지 종목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오늘은 2번입니다. 2번 아땡땡땡. 이라는 종목입니다. 아로 시작하는 네 글자짜리의 종목입니다. 자, 아로 시작하는 네 글자짜리가 꽤 많은데, 자, 일단은 김선아 전문가께서 좀 힌트를 주실까요? 오늘은 길게 준비해 오셨죠? 네. 네, 일단 첫 번째 힌트부터 드리자면요. 이 종목은 코스피에 상장된 3,000원대 종목입니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2,000원대였는데요. 작년 말에 이제 여러 가지 호재가 발생을 하면서 3,000원대까지 올라섰는데 이 호재 관련해서는 이영재 전문가님께서 설명을 해 주실 테니까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를 네. 먼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세계적인 오디오 전문 기업이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알아들으실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국내 최초로 컬러 TV를 생산한 업체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홈오디오 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업체이고요. 정보통신 그리고 디스플레이, 프리미엄 가전이 중국, 인도 등의 신흥 시장이 성장이 되면서 꾸준히 수요가 증가 중인데요. 이 기업의 수혜도 기대가 됩니다. 네. 자, 끝인가요? 네. 아, 예. 지난주보다는 조금 늘었지만, 요거보다 한 문장 더 준비해 와주세요. 다음주에는. 자, 아로 시작하는 네 글자짜리의 종목입니다. 자, 저도 처음 알았네요. 이 TV를 처음으로 생산한 기업이었군요. 자, 힌트를 조금 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영재 전문가께서. 어떤 힌트를 드리면 좀 시청자분들이 더 아실까요? 코스 앵커님이 이제 그 힌트가 짧다는 얘기를 하니까, 안 그래도 저희 노란 톡방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뭐라고요? 미모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지금 텃세부리냐? 세이커가 지금 텃세가 심하다. 이런 얘기들이 빈번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분량을 채워드리려고 제가 그런 날이 있다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얘기도 아울러 드리면서 네. 오늘 일단 이제 그 아로 시작한 네 글자의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실만한 종목이고 이제 최근 오디오 관련된 일들을 주로 합니다. 아까 이제 TV 얘기도 이제 김선 전문가께서 말씀하셨는데. 최근에는 이제 오디오 전문이고 매출도 이제 97% 정도가 이제 오디오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AI 스피커라든지 AI 사운드바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집에서 TV 볼 때 사운드바를 쓰는데 네. 그게 이제 좀 더 스피커 사운드 좋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운드바를 이제 바로 줄일 수도 있기 때문에 리모컨에서 이제 여러 번 누르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편하기 때문에 쓰고 있는데 그런 이제 업무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특히 이제 주식 좀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이제 하만 인수 후에 삼성전자 수혜주로 분류돼가지고 시세를 좀 많이 그렇죠. 낸 바가 있거든요. 이제 하만 관련주 그 얘기를 들으시면 몇 년 전에 이제 그 뉴스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테고 앞으로 지금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런 쪽 하만 하면 딱 떠오르는 그 아로 시작하는 네 글자의 종목이고 저도 이제 그 이 회사에서 옛날에 나왔던 이제 TV도 많이 저희 집에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뭐 거의 뭐 안 만드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광고도 많이 했어요. 이제 화왕이라 그래가지고 화면에 왕이다 이러면서 호랑이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그 호랑이 이제 어흥하면서 이제 노란색, 검은색 이제 색깔이 이제 그 대비되는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나오고 이제 그때는 브라운관이었죠. 제가 이제 그거를 혼자 살면서 독립할 때 그 TV를 들고 나왔어요. 들고 나와가지고 3년 전까지 썼거든요. 오래 가더라고요. 3년 전까지? 예, 3년 전까지. 지금은 이제, 갖고 다니는, 이제, 새로 이제 평판 TV 샀는데, 3년 전까지만 해도 혼자 사니까 뭐 TV가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고장도 안 나겠다 해서 맨날 들고 다녔었는데, 무거워가지고 이제, 옛날에는 이제 그 이사 갈 때 들고 다니면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 TV 하나 들기가 힘들어가지고, 정리를 한 슬픈 이제 사연도 있고, 네. 또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이제 전축 세트라고 하죠. 전축 세트라 해가지고 컴포넌트 세트 해가지고 이제 가운데 이제 한 기계 한 4개 이제 테이프도 들어간 거 있고 그쵸, 제 그쵸. 위에 이제 턴테이블 있고 그쵸. 양쪽에 이제 그 스피커 큰 거 2개 있고 이런 이제 컴포넌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유행했던 게 미니 컴포넌트 해가지고 이 세트가 조그맣게 조그만 그쵸, 크기로 그쵸. 이제 나오는 이제 미니 컴포넌트 세트도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할 때 한참 이제 여러분들이 이 메이커를 보셨을 가능성이 높고 지금도 그 어딘가요? 세운상가 이런 데 가면은 그 악기상 같은 데 가면은 이 회사 거 이제 스피커나 이런 것들 특히 라인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종류별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제 구매할 때 한 번씩은 봐보셨음직한 아로 시작하는 네 글자 회사 오늘
많이들 아마 아시는 생활 속에 있는 가전 회사니까 많은 이제 문자 보내주시고 어제 이제 오늘도 장이 좀 안 좋았는데 어제 뭐 저희가 말씀드렸던 어제도 이제 플렉스를 해주신 분이 계셨지만 뭐 CN투스나 이런 종목들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아침에도 좀 그래도 든든했다 이런 말씀들이 이제 노란톡에서 많이 해주셨거든요. 네. 오늘도 정답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미리 이제 여러분들 장 전에 좋은 종목들 이름이 다 공개된 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니까 많은 문자를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알려드린 종목 아땡땡땡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글자짜리의 종목인데 뭐 아직 차트에서는 그렇게 일단은 반응은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아시고 계십니다. 문자나 댓글로는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댓글에도 옛날에 이 아땡 나셔널 TV가 최고 좋았지. 아, 그럼요. 이런 이야기 올라왔고요. 그리고 문자에도 또 영재 전문가님 무슨 할아버지십요? 이런 이야기도 올라왔습니다. 많이 좀 거슬러 올라가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젊습니다. 물론 제가 제 머릿속에 기억하는 TV 중에 가장 오래된 TV는 그 나무 상자로 돼가지고 옛날에 이렇게. 이렇게 여는 거는 신식입니다. 이렇게 여는 게 아마 신식이고 그보다 좀 더 오래된 게 그 왜 자동차 이렇게 드르륵 올리듯이 올리는 게 있습니다. 문을 올리는 게 있어서 문을 올린 다음에 로터리 방식이라고 하죠. 이렇게 로터리 돌리는 게 있었는데 그렇죠. 그러고 이제 흑백 나오고 최초의 이제 칼라 TV 이제 추억이 있으실 텐데 칼라 나오다 흑백 나오면 이제 한 두어 대 때려주면 다시 또 칼라로 돌아오고. 이런 이제 응급 방법도 있었는데 그런 이제 추억담도 같이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정답을 선착순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이런 추억담들 또 오늘 뭐 먹을지 이런 것들을 같이 사연과 함께 보내주신 분들 저희가 좋은 종목도 골라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받을 수 있도록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들 정답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런 얘기를 해드리니까 또 김선아 전문가는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이야기인가? 라는 그런 표정으로 허탈하게 웃고 계신데, 저희가 어렸을 적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들은 얘기입니다. 네. 제 얘기 아닙니다. 아니, 지금 와서? 들은 얘기입니다. 이제 와서요? 예. 알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 정답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샵3772번으로 이 종목의 명확한 명칭 보내주시고요. 재밌는 문자,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내용을 포함해주시면 훨씬 당첨 확률이 높아지니까 많은 참여 저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1차 힌트, 고수의 픽 1차 힌트는 여기까지 드리겠고 2차 힌트는 잠시 후에 상담하고 있는 중에 한 번 더 드릴 테니까요. 잠시만 상담하는 거 들으시면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 종목에 얽힌 사연 벌써 많은 분들이 보내주고 계신데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많은 문자 보내주시면 내가 궁금하다, 정말 걱정이 너무 된다 하는 종목들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해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상담은 이영재 전문가와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 상담은 SK를 보내주신 5393번님입니다. SK를 29만 8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15%입니다. 이거 무슨 악재가 있나요? 자꾸 떨어지기만 해서 걱정입니다. 라고 주셨어요. 사실 악재가 있을 게 뭐가 있나요? 최근에 이제 뭐 바이오 사이언스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만한 기업들이기도 하고 그 지주사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조금 이제 저가 국면에 있을 때 사셨던 분들은 지금 뭐 수익 내실 많이 내셨던 분들도 계시고 사실 30만 원대면은 그 수익 내시는 분들의 물량을 받아줬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경우도 좀 많아요. 그러니까 사신 다음에 빠지니까 악재가 있나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항상 말씀드리면 차트를 길게 놓고 보시면은 왜 그 차트 빠지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감이 오실 때가 오실 거예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30만 원대 들어갔으면은 한 요 정도 구간인데 아마 올라가실 때 들어가셨을 것보다는 내려오실 때 들어가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제로 제가 문자를 여러분들이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를 조금 이제 판단하는 이제 잣대로 삼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올라갈 때는 이제 무서워도 못 사고 올라가서 고점을 찍고 내려올 때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33만 원이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34만 원이었는데 30만 원이 되었네 이러면서 네. 사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추세라는 게 그러니까 배랑 똑같습니다. 한쪽으로 방향성을 잡으면은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관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상승 추세에서는 상승하려는 관성이 있다가 속도가 줄어들면서 하락 추세로 넘어왔는데 이제 하락하려는 관성이 붙어 있는 종목을 사니까 오히려 산 다음부터 계속 손실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이 종목이 지금 많이 빠진 게 아니고 올라갔던 폭만큼 다시 반납하는 정도의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뭐 오히려 지금 같은 구간은 전에 이제 상승했던 구간의 초입이기 때문에
한 22만 5천 원이 요 정도 구간대, 23만 원대 구간대는 오히려 진입해볼 만한 구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항상 중간에 진입한 다음에 지금 정도 빠지니까 무서워서 던지거나 뒤로에서 던지면은 내가 던지고 나면은 이제 올라간다는 얘기를 그때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씩 접근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구간이지 지금 던질 구간은 아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비중은 보유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SK에 대한 의견 알려주셨습니다. 조금 더 끌고 가보자라는 의견, 홀딩 해보자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자 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선아 전문가와 상담할 텐데요. 8606번님께서 주신 금호석유입니다. 금호석유를 20만 1,500원에 비중은 많지 않으시네. 5% 매수하셨다는데 이거 오늘 많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많이 올라가는데 이거 정리를 매도를 해야 될까요? 수익 실현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또 장기로 보고 있는데 라고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장기로 보고 계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 회사가 이제 합성고무, 합성수지, 그리고 정밀화학 등 석유화학 제품을 이제 전문으로 하는 업체인데 2020년부터 이제 영업이익이 크게 좀 증가를 하기도 했고 경영권 분쟁 이슈로 상승이 좀 크게 나아졌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눌렸을 때 잘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20만 1,500원에 5%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장기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24만 한 5천 원 부근에서 계속해서 저항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24만 5천 원 부근에서 한 번씩 수익 실현하시고 아래에서 다시 잡으시는 방향으로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사고 팔고 하는 게 좀 싫다. 나는 계속해서 네. 가져가고 싶다 하시면은 24만 5천 원 부근 저항 돌파하는지 체크하시면서 계속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금호석유에 대한 해법 장기로 가져가실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끌고 가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김선아 전문가의 의견 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영재 전문가와 상담해 볼게요. 이번에는 629번님께서 주신 넥스트 BT입니다. 자, 2대1를 항상 보는 시청자입니다. 근데 도와주세요. 넥스트 BT를 2,650원에 사서 비중이 70%라고 하십니다. 6개월 넘게 기다리면서 계속 추격 매수를 해서 1,530원까지 만들었는데 지금도 계속 지지부진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수가 단가가 1,530원이군요. 그러면 추가 매수를 계속하셔서 비중이 70%까지 되셨습니다. 제가 이제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란톡방이나 이제 이런 데서 저희가 방송 외에 종목 진단을 해드릴 때가 많은데 그때 이제 하는 주로 드린 말씀이 물을 타는 것도 탈 수 있는 자리가 있거든요. 물 타는 자리도 탈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물도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물타기를 하는 의도를 생각해보세요. 네. 지금 20% 손실이에요. 물을 타면 10% 손실이 되잖아요. 10%만 반등을 해주면 본전이 되면 빠져나와야지. 이 생각으로 지금 물을 타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기가 막힌 칼 타이밍에 물을 타지 않아요. 네. 냉정하게 생각하면 기가 막힌 칼 타이밍에 물을 탈 수 있는 실력이 됐으면 손실이 20% 30%가 났을 리는 없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차를 들고 가시면 나중에 이제 또 다른 종목들 수익도 나고 하면 이 비중만큼 그냥 손절하기가 편할 때가 올 거거든요. 근데 물을 무분별한 이제 물타기를 해버리니까 오히려 비중이 커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나오기에는 이제 덩어리가 커져버리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손실폭은 줄었을 때 손실 금액이 늘어나서 이제 금액 때문에 또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지금 비일비재해요. 일단은 넥스트 비트 같은 경우는 그 원래 이제 그 음료품 이제 업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TCM 생명과학에서 이제 기단 특허 관련주 특히 또 넥스트 비트 자체에 이제 방호복 같은 걸 수출했다는 뉴스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 시세를 좀 준 바가 있어요. 근데 단기적으로 시세를 줬던 그 자리에서 들어가신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1년 넘게 똑같은 말씀드린 게 전고점 인근에서 반 자르고 나머지 돌파 여부 확인해 보자라고 했지 전고점 인근 사면 안 된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사신 가격대 6개월 됐다고 하면은 여기서 들어가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차라리 첫 번째 봉이면은 기준봉이 없으니까 다 치겠지만은 두 번째 슈팅에서 기준봉이 보면 전고점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딸려 들어가시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딸려 들어가셨다가 지금 이제 물타기까지 하셔서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어쨌든 간 지금 이제 이 회사 자체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테마를 제외하고 지금 이 회사 자체의 가치로 봤을 때 일단 저점 인근에서는 일단 브레이크가 잡혀주는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이 전에도 이제 한 번 정도 브레이크가 나왔던 구간들이기 때문에 차트를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좀 길게 좀 늘려놓고 보면은
전체 흐름을 보시면은 이 구간 정도에서는 계속 지지가 나왔던 구간이에요. 그 구간에서 일단은 지지를 해주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 구간에서 좀 더 크게 보면은 한번 잡아주고 지금 쌍바닥짝이 살짝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괜찮다면은 한 번 더 반등을 해서 1700원대까지 일단은 간단하게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수가가 물을 많이 타셔가지고 어쨌든 많이 내려온 상황이니까 1700원대 정도가 만약에 반등해서 오면은 일단 정리하시는 걸로 말씀 좀 드리고 형 구간에서 더 빠지지 않는다 1250원 정도 손절가 잡으시고 일단 대응을 하셔야 될 때 1700원대 목표가 잡고 오면 일단 정리하도록 하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 앞으로 물타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아울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629번님께서 넥스트 BT 추가 매수를 70%까지 담으셔가지고 단가가 1530원 정도까지 내려왔는데 반등 나올 때 어쨌든 빨리 정리를 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김선아 전문가와 상담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매수하고 싶은 시청자분입니다. 5233번님께서 카카오를 매수하고 싶으시다고 하십니다. 카카오 사고 싶은데 이거 액면 분할하고 나서 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담아야 되는 건지 고민을 하고 계시네요. 네, 일단 카카오 신규 매수하시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분할로 접근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해 보입니다. 478,000원 부근까지 만약에 조정이 나와주고 여기서 지지가 나와준다라고 하면 네. 한 번은 먼저 뭐 5%든 아니면 5% 이하든 한 번은 일단 매수할 기회가 주어질 것 같고요. 여기서 한번 일단 접근을 해보시고 액면 분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액면 분할 같은 경우에는 저는 두 가지 관점으로 보거든요. 첫 번째로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접근성이 좀 더 용이해지고 주가가 좀 저렴해 보이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희소성이 아무래도 떨어지다 보니까 주가가 또 조정이 한번 나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희소성이 떨어져서 주가 조정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기 보다는 접근성이 좀 더 용해지고 카카오의 주가가 저렴해 보인다라는 장점이 조금 더 부각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또 가상화폐가 계속해서 비트코인의 강세로 인해서 상승이 나아지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도 카카오 주가에 조금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78,000원 일단 1차로 접근을 해보시고 만약에 시장이 조금 조정이 나온다 해서 조금 더 빠지면 435,000원 부근에서 한 번 더 추가 매수 기회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카카오에 대한 해법 매수하고 싶은 분들 아마 많으실 겁니다. 요즘 카카오 노리시는 분들 많으신데 분할 그러니까 액면 분할하기 전에도 충분히 좀 눌린 상태 가격이 조금 내려가면은 충분히 매수해볼 만하다. 액면 분할 후에도 오히려 조금 더 수급이나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몰리지 않을까 그러면서 상승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네 분 정도 저희가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상담하는 중에 아까 드렸던 고수의 픽 힌트 두 번째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번 아땡땡땡이라는 종목인데 자 오늘 이 추억에 젖는 문자, 추억의 향수, 이 예전에 TV를 기억하시는 분들의 문자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자 힌트 조금만 더 주실까요? 저는 지금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요? 노란 톡방에 보니까 분명히 어제만 해도 B랑 동갑이라 그랬는데 갑장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뭐 충격을 받고 있다. 거짓말 아니냐. 그래서 민증가라 뭐 이런 느낌인데 지금 여러분들 저는 B와 동갑입니다. 비도 분명히 흑백 TV를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언제 만날 기회가 있으면 물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추억에 이제 문자들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이제 사실 이름 힌트를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이름 힌트가 좀 힘들어가지고 안 그래도 어떻게 드릴까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유튜브 보시니까 누가 이제 자행시로 써주셨어요. 그래서 예, 이제 제가 이제 종목 이제 이름을 이제 말씀을 드리지 않았으니까 운을 띄우지 못했지만 쭉 그렇네. 읽어보면은. 아, 나는 남쪽에서 전재현 씨를 그리워하면서 자연과 버타며 살고 싶다. 이렇게 써주신 분들이 계시니까 여기 잘 찾아보시면은 사행시에 운이 들어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글쎄 뒤에 이제 굳이 이제 운율을 띄우자면은 뒤에 이제 세 글자만 보면 남자 전문가 자택근무 좋아요. 뭐 이런 느낌. 이런 네. 느낌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이름 힌트는 충분히 뭐 아시고 이제 이름은 더 아실 만한 종목일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이제 뭐 추억의 이제 이야기들과 함께 사연을 보내주시면 오늘 이제 라이브 방송 때 여러분들 추억담들도 같이 공유해드리면서 또 조금 이제
좀 요즘 좀 힘들잖아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힘들 때일수록 이제 사실 과거의 추억들이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이제 보낼 거니까 아로 시작한 네 글자의 종목 여러분 다 아시는 그 컴포넌트 회사 오디오 회사 이름과 함께 추억담 보내주시면 오늘 라방도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많이들 보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2번 아땡땡땡이라는 종목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을 알고 계신데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과 함께 재밌는 이야기, 이 추억, 이 회사 아니면 이 회사의 상품, TV 전축과 관련된 추억도 좋고요. 아니면 주말이니까 또 주말에 뭐 먹지, 오늘 뭐 하지, 뭐 먹지 이런 문자도 재밌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섯 분 선정해서 고수에픽 일주일 이용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또 바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기다리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김선아 전문가 바로 또 상담을 해볼게요. 5710번님께서 주신 문자입니다. 이노메트리를 매수하셨고 26,450원이고 비중은 10%라고 하십니다. 작년 8월에 상승 추세가 있을 때 매수를 했고 매각 뉴스에 상한가를 기대를 했다. 부푼 꿈을 꾸셨군요. 상한가를 기대했다가 이게 밀리기 시작하면서 매도를 못하고 지금까지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주셨습니다. 네, 일단은 뭐 영재 전문가님께서도 몇 번 말씀하셨는데 뉴스가 나올 때는 팔 때거든요. 살 때가 아니라. 그래서 일단은 26,450원에 10% 비중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다행인 것은 이제 비중이 크지 않다라는 점이 좀 다행인 것 같고요. 네. 비중이 크지 않으시니까 일단은 조금 더 가져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방으로 계속 18,000원 부근에서는 지지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8,000원 부근에서 계속 지지가 나와주는지 일단 1차적으로 체크를 해주시고요. 만약에 현금이 좀 여유가 된다라고 하시면은 18,000원 부근이 오면은 추가 매수를 하셔서 좀 평당가를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1차 그다음에는 이제 2만 원 안착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2만 원 안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또 2차 전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이 괜찮아지면 2차 전지 쪽으로도 또 다시 한번 수급이 유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평단을 조금 낮추시면은 그래도 손절권에서 손절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수익을 충분히 보실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급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18,000원 오면은 평단을 조금 낮춘다. 그렇다고 너무 비중을 크게 가져가지 마시고 5%에서 한 10% 정도만 추가 매수하시면은 뭐 손실을 보고 나올 만한 종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노메트리에 대한 해법을 김선아 전문가와 자세하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문자 또 보겠습니다. 이영재 전문가와 상담을 해볼 텐데 6068번님께서 한일현대시멘트를 매수하셨습니다. 62,000원이고 비중이 50%라고 하셨습니다. 비중 많으신 분들은 좀 있네요. 자, 이 종목 언제쯤 오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라고 주셨는데 이거 62,000원이면은 꽤 되셨네요. 뭐 2년 넘으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자꾸 주식하면 승부를 보시려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고 네. 물타기를 하다 보니까 몇 종목, 한두 종목에 비중이 너무 많이 실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의미 있는 비중 늘리는 게 아니고 자꾸 이제 손실을 보기 위해서 비중을 늘린다든지 단순히 이제 승부를 보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특히 62,000원 가게 되면은 어느 시점이냐면은 분명히 그때입니다. 언제? 그 남북 경협주도 한참 날아다닐 때. 그때 이제 북한하고 또 이제 뭔가 하는 거 아닌가, 경협하는 거 아닌가, 그때 남북 경협주도 많이 움직였거든요. 많이 움직였을 때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때 아마 딸려 들어가신 것 같은데, 최근만 해도 주택공급 대책 때문에 사실은 이제 건설주도 많이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고, 일단, 한일현대 시멘트만 해도 원래 2만 원대 초반에 있다가 지금 뭐 4만 원대까지 찍고 내려오는 지금 구간이거든요.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단기 테마에 엮여 있었고 뉴스에 나와 있는 그런 이제 뉴스가 다 알만한 뉴스들이 나온 상황에서 더 가지 않을까라는 투기 심리 때문에 들어갔다. 지금 시간이 그냥 3년 버려버린 꼴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조금 바로 정리하시는 게 아니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일단 사신 가격대 보시면은 뭐 이쪽 정확하게 뭐 제가 선을 그어놨습니다. 이때 너무 멀어서 안 보이네요. 방송 저기 화면에서는 네. 요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 이제 이때가 남북 경협주도 한참 횡행했을 때, 그때거든요. 그 이후에, 좀 이제 나쁜 일들이 좀 많았잖아요. 이제 좀 대화도 좀 단절되는 상태고, 특히 2차 이제 북미 회담 이후로는 좀 이제 모멘텀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쭉 빠지다가 최근에 이제
주택 공급 대책 때문에 조금 올라오는 추세거든요. 근데 이 추세를 이어가려면은 최소한 61세 인근 한 3만 5천 원에서 3만 3, 늦어도 3만 4천 원 정도에서는 지지를 좀 받아주고 올라와야 돼요. 이 구간에서는. 그래서 손절가를 한 3만 4천 정도 잡으시고, 만약에 깨지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추세를 줄 수 있는, 아직 상승 추세 살아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손절가 3만 4천 정도 잡고 대응하시고, 여기가 깨지면, 만약에 깨지면은 추가적으로 3만 원대까지 열려있는 자리니까 다시 또 몇 년 흘러갈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곧 있으면 임기가 끝나고 정권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전체 공급 이야기들이 흐지부지해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만 4천 정도는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일현대시멘트에 대한 해법까지 이영재 전문가 알아봤고요. 자, 다음 문자 상담 또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김선아 전문가와 2952번님 문자를 볼게요. 알서포트를 매수하셨고 매수가가 15,100원, 비중은 15%입니다. 제가 이 회사를 돈으로 서포트를 하고 있네요. 라고 하시면서 지금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자, 알서포트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거. 네. 일단 원격 지원 솔루션 전문 업체로 원격 지원 시장 점유율 국내 1위 업체입니다. 알서포트 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최근에 일단 회계 처리 기준 위반으로 임원 해임 권고 조치가 내려지면서 조금 약세를 보였는데요. 다행인 것은 뭐 거래량이 실리면서 하락이 나아지는 모습은 보여지지 않았고, 그리고 장대 음봉이 뜨지는 않았으니까 일단은 제가 봤을 땐 8,000원 부근 계속해서 지지가 나아지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뭐 조정을 받고는 있으나, 최근에 이제 조정에는 거래량이 많이 실리지 않았고, 상승이 나왔을 때는 계속해서 거래량이 실려주는 모습이었거든요. 이 거래량을 뛰어넘는 뭐 음봉에 거래량이 실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번 이제 반등을 줄 기회를 줄 것 같은데, 다만 추가 매수는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진행을 하지 마시고, 지금도 15%면은 뭐 비중이 적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반등이 나와주는지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지지도 체크를 하시고,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한 11,800원, 12,000원 부근까지는 한번 반등이 나와줄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일단 비중을 조금 덜어주시고요. 거기서 또 저항을 맞고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내려와서 또 8,000원 부근 지지가 나온다면 그때 다시 추가 매수를 하셔서 평단을 낮추는 방법을 보셔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당장은 추가 매수를 해서 비중을 키우시는 것보다는 좀 관망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알서포트에 대한 해법 좀 힘드실 것 같습니다. 거의 뭐 반토막이 났는데 조금 더 힘내시고 다음에 또 변동이나 뭐 추이가 있으면 저희에게 문자를 보내주셔서 한 번 더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상담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리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상담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겠고요. 이제 아까 드렸던 고수의 픽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로 시작하는 네 글자짜리의 종목이었는데요. 정답 공개해 주실까요? 오늘 종목 여러분들 뭐 다 아실 만한 종목입니다. 안한전자고요. 네. 일단 매수가 오늘도 뭐 시초가입니다. 3,270원, 목표가 3,600원, 손절가 2,950원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어제와 비슷하게 이제 박스권 이제 한번 슈팅 나온 다음에 박스권 형성해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단 맞고 이제 올라오고 있는 이상 한번 조금 추세 보고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단기로 짧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2번 안암전자가 정답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고 문자를 보내주셨고 댓글도 엄청나게 많이 달아주셨습니다. 뭐 김성권님은 안암전자 한국 최초로 반도체도 생산했지요. 1960년대 일이지만 이것도 사실일까요? 1960년대 안암전자가 반도체를 만들었다고요? 뭐 이런 이야기도 보내주시고 문자로도 정답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추억담 하나씩 하나씩 좀 꺼내볼까요? 자, 먼저 3932번님께서 주신 문자입니다. 3932번님께서 여기 있죠. 자, 정답 안암전자. 제 아내가 결혼 전에 다니던 회사입니다. 결혼 후에 임신을 하면서 힘이 들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데 퇴근할 때 회사 정문에서 기다리던 생각이 나네요. 아우, 로맨티스트시다. 퇴근할 때. 연애 지금도 기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연애할 때나 기다리고 하죠. 저도 옛날에 이제 집에서 기다리시죠. 그럼요. 이래 네. 생각을 사귈 때 있었는데 이래 정문에 가면은 기다린 남자들이 서로 이렇게 눈을 마주 보면서 이제 나만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구나 이러면서 나만 이런 부끄러운 짓을 하는 게 아니구나 너도 이런 고생이 많다. 그럼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보니까 갑자기 저도 옛날 일이 생각나네요. 그러셨어요? 네. 어둠 회사 앞에 가셨죠? 아까 이대 얘기랑 네. 이대 앞을 갔습니다, 저는. 이대 앞을 가셨구나. 알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더 보겠습니다. 3824번님께서 주신 문자, 역시 추억담인데 안암전자입니다. 라고 해주셨고, 아, 이제는 돌아가셨지만 아버지가 소장하셨던 그때 그 안암전자 전축이 그립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아, 그쵸. 이 전축의, 아, 이 모양도 생각이 나시겠지만, 거기에서 이제 아버님께서 뭔가 음악을 들으셨겠죠. 그런 음악도 아마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김상현 전문가님, 전축 아세요? 전축이요? 네, 어떻게 생긴 건지는 알겠습니다. 아시죠? 네. 네. 아시면 약간 오리무중 이런 표정이셔가지고. 저희가 한번... 아는 전축이 아니고 그냥 TV에 나온 전축을 아실 수도 있어요. 옛날에 구한말에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하는 이제 나팔 모양의 스피커가 있는 그 자료 화면에 보이는 그런 전축이 아니고 이게 네 개 세트 기계가 착착착착착 이제 그렇죠. 뭐 들어가서 하는 거죠. 게 있거든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니까요. 네. 자, 다음 문자 또 보겠습니다. 자, 6268번님이 주신 문자인데 여기 있습니다. 6268번님이 자, 정답 안암전자입니다. 어릴 때 시골에 자라서 처음 TV를 한 마을에 한 대 이장님 댁에 있었는데 이 전우나 수사반장을 주말에 주인과 아, 그리고 어른들은 방에서 보고 아이들은 마루에 앉아서 본 추억이 아스라이 떠오릅니다. 와, 이거는 진짜 옛날에 전원일기 때나 보던 그런 광경 아닌가요? 저는 이제 지방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모여서 이렇게 본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그 전원 수사반장 이런 것들은 봤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게요. 저도 이렇게 모여서까지 본 적은 없는데 네. 저도 이제 시골집에는 요런 분위기, 요런 TV가 있어가지고 친척들이 다 같이 모여서 뭐 그런 느낌은 좀 있었는데 자, 그 다음에 9168번님이 오늘 문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길게 추억담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자, 9168번님이 헐 이러시면서 어째 저보다 어리신 것 같은데 왜 같은 시대를 산 것처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까 이영지 전문가님 말씀. 어릴 적에 나무상자 텔레비전 앞에서 같이 본 친구처럼 말씀하시네요. 타잔을 참 재밌게 봤었는데 그 시절 고수님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셔서 돌아볼 수 있게 해주셔서 좋습니다. 안암전자의 추억에 주말에 젖어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타잔 나왔습니다. 와, 타잔. 아, 저도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유행한 노래도 있었죠. 뭐 타잔의 10원짜리 팬티도 있고 뭐 이런 노래도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런 전혀 뭐 김선아 전문가는 뭐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지만 그래 유행했던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타잔도 봤던 기억이 좀 떠오르네요. 네. 자, 이렇게 오늘 많은 분들이 추억담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문자를 아까 보셨듯이 장문의 문자를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저희도 너무 재밌었고 추억에 젖는 그런 이야기도 아마 시청자분들도 추억의 향수를 떠올리셨을 텐데 다섯 분을 선정하겠습니다. 재밌는 문자 보내주신 분들 다섯 분 선정해서 고수에픽 일주일 이용권 선물 드릴 테니까요. 오늘 방송 끝나고 모르는 번호로 저희가 전화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챙기셔서 받으셔서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김선아 전문가 그리고 이영지 전문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 또 고수의 빛까지 함께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주말 잘 쉬시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적중 고수의 관심 정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 월요일에 더욱 알찬 정보, 여러분들 수익 적중할 수 있는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